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치매 초기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장선희 기자가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나왔는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5등급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81살 박희종 씨. 갑작스런 치매 진단에 아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책까지 사보며 남편을 돌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외국에 살다 보니 아내 외엔 돌볼 사람조차 없습니다.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치매 들으면 보호자가 먼저 죽어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 치매 걸린 사람은 누가? 그걸 어떻게. 이 물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오는 12월부터 전국 보건소 252곳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됩니다. 여기서 무료로 상담과 검진을 하고 또 치매 정도에 따라 입소시설과 보호시설을 주선합니다.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과 또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입소시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합니다. 또 그동안엔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들은 장기 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경증 치매 환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도 개편됩니다. 현재 치매 시작 단계인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전체 의료비 가운데 본인이 내는 금액이 최대 60%에 달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10%로 대폭 줄게 됩니다. SBS 장선입니다.